아폴로 계획은 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추진된 유인 우주비행 탐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은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와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며 달에 도달하였습니다. 보스토크 1호는 대기권 외를 여행하고 지구 궤도에 오른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구소련의 이러한 놀랄만한 행보에 열을 받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해 아폴로 계획 프로젝트가 시행되도록 추진시켰습니다. 미국은 구소련의 이렇게 발달한 우주과학 기술력에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케네디는 부랴부랴 바로 그 다음날 우주과학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케네디는 존슨 부통령에게 현재 미국 우주계획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하였고 존슨은 우리가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단숨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1966년에서 1967년 사이에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실행에 옮길 차비를 하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나사는 첨단 거대 로켓의 개발과 실제 비행 기술인 우주 유영, 우주 도킹, 그리고 우주 체리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아폴로 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 예산의 660배,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인 189조, 그야말로 통 크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 미국은 우주개발에서 그동안 소련에게 뒤처졌던 이미지를 한방에 역전시켰고 아폴로 계획이 종료된 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위해 쓴 돈이 무려 나사 예산의 34%인 194억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계획은 하나의 세턴 로켓 안에 3개의 우주선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고 그것들은 사령선, 기계선, 그리고 달 착륙선입니다. 이 3개의 우주선을 우주에 진입시킨 후 달 궤도에 접근하여 달의 탐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달 착륙선은 달에 착륙하여 달 표면 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때 사령선과 기계선은 달 착륙선이 임무를 마칠 때까지 서로 붙어서 달 주위를 돌게 됩니다. 달 착륙선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달에서 이륙한 후 도킹하여 지구로 귀환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구 대기에 도달할 때면 기계선은 버리고 사령선만 지구로 돌아오는 것으로 역사적인 달 여행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심찬 우주 계획 목표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의해 달성되었고 그 후로도 6차례나 달 착륙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미션은 성공적이었지만 두 차례의 치명적인 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967년 1월에는 지상 훈련 중이던 아폴로 1호가 화재로 인해 사령선이 타버리고 이로 인해 3명의 우주비행사를 잃었습니다. 또한 1970년 4월에는 달로 향하고 있던 아폴로 13호가 선체 장비의 심각한 고장으로 간신히 달 궤도만을 선회한 후 극적으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했더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야심찬 아폴로 계획의 역사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총 16대의 우주선이 아폴로 1호부터 18호까지 사용되었고 아폴로 7호부터 유인 우주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폴로 1호부터 아폴로 18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폴로 1호입니다. 아폴로 1호는 1967년 1월 27일 발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발사 시행 전 훈련 도중에 사령선이 전소되어 안타깝게도 유능한 우주인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비행이 아닌 AS-204라는 이름의 테스트 미션이었으나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아폴로 1호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이후에 있을 다른 테스트 미션들도 아폴로 미션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나사에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을 사령선을 재설계하고 화재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선내 공기를 질소와 산소의 혼합 기초로 변경하는 등의 정비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2호,
그리고 아폴로 3호입니다. 아폴로 2호와 아폴로 3호는 아폴로 1호에 탑승할 승무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나사는 아폴로 2호와 아폴로 3호를 비워두는 결정을 하였고 바로 아폴로 4호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4호, 5호, 6호입니다. 아폴로 4호는 세턴 V 로켓의 테스트가 주목적인 무인 비행이었고 이 임무는 1967년 11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아폴로 5호도 역시 테스트 비행이었는데 기계선, 사령선, 달 착륙선 중에서 달 착륙선의 작동을 중점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1968년 1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에 이루어진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아폴로 6호는 그야말로 모든 우주 계획 장비, 즉 기계선, 사령선, 그리고 달 착륙선 등 모든 장비를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최종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7호입니다. 아폴로 7호는 1968년 10월 11일 플로리다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아폴로 7호부터 인간이 탑승한 유인 우주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아폴로 7호는 1967년 2월에 처음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아폴로 1호의 사고 원인을 조사한 다음 안정성을 개선하여 1968년에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1968년 10월 11일에서 10월 22일까지 지구 궤도에서 유인 사령선 및 착륙선 궤도 비행이 이루어졌고 우주비행이 최초로 전 세계의 안방으로 생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인들은 우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접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아폴로 7호는 발사 후 260시간 동안 지구를 163바퀴 돌았고 3인의 우주인은 오랜 시간 우주공간에 체류하여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폴로 7호 시험 비행의 목적은 달 궤도에 진입하고 엔진 분사 실험을 하며 우주선 설비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령선과 기계선의 랑데브 능력을 테스트하고 수많은 시험을 하였으며 모든 시스템은 계획된 매뉴얼대로 움직여졌습니다. 그 후 우주선은 노련하게 정상 궤도를 벗어나 1968년 10월 22일 버뮤다의 남동쪽 대서양에 안전하게 착륙하였습니다. 착륙 지점은 계획된 지점으로부터 약 2km 미만 벗어났지만 그 정도면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다음은 아폴로 8호입니다. 아폴로 8호는 1968년 12월 21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고 역시 승무원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띄었습니다. 아폴로 8호는 1968년 12월 21일에서 12월 27일까지 20시간에 걸쳐 달 궤도를 10회 선행 비행하였습니다. 아폴로 8호에서는 달 착륙을 위한 착륙선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달 착륙선의 사전 시험을 위해서 그와 동일한 질량인 9.027kg을 맞추기 위해 그와 같은 무게의 모래주머니가 우주선에 탑재되었습니다. 아폴로 8호에는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고 두 번째 유인 우주선으로서 그들은 인간 최초로 지구 밖의 천체를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이들 세 비행사들은 최초로 달의 측면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달에서 지구인 최초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인 어스 라이즈를 처음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아폴로 8호의 원래 계획은 달 착륙선을 탑재하여 착륙선 자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었지만 달 궤도에 진입하여 달을 선회 비행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바꾸고 지구로 귀환하였습니다. 아폴로 8호는 발사 68시간 후 달 궤도에 진입하였고 20시간 동안 달 궤도를 선회하였습니다. 아폴로 8호의 임무인 달 탐사 계획의 운영 경험을 쌓아서 보다 능숙하게 달 궤도에서의 통신, 추적, 그리고 아폴로 명령체계 시험 등의 달 궤도 임무를 수행해가는 것이었는데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9호입니다. 아폴로 9호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1969년 3월 3일에 발사되었습니다.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여 3월 3일부터 3월 13일에 걸쳐 지구 궤도를 선회하였고 주 임무는 달 착륙선 도킹 테스트와 우주 유영 임무였습니다. 아폴로 9호의 발사는 예정보다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3명의 우주인 모두가 감기에 걸려서였다고 합니다. 감기로 인해 발사가 지연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호도 승무원의 감기로 인해 발사가 연기되었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9호는 아폴로 우주선 전체 기능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주인들은 우주 유영을 하면서 우주복의 안정성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10일간 우주에서 체류하면서 지구 궤도상에서 3대의 우주선을 조작해 달 궤도상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사령선과 달 착륙선을 분리시키고 다시 도킹시켰습니다. 달 궤도상에서의 도킹과 랑데부가
완벽하게 가능한 것이 아폴로 9호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달 착륙선 시험은 아폴로 9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폴로 9호는 착륙 예정 지점의 악천후로 인해 지구로 귀환하기 전 추가로 달의 궤도를 더 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0호입니다. 아폴로 10호는 1969년 5월 18일에서 5월 26일까지 달 궤도를 도는 임무를 가진 두 번째 아폴로 우주선이었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임무에서도 달 착륙선을 분리하여 달 궤도를 선회하였고 다시 사령선과 도킹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폴로 10호는 최초로 컬러로 텔레비전 방송이 전 세계의 안방에 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은 생생한 우주화면을 맛보았습니다. 아폴로 10호는 달에 착륙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우주인 토머스 스태포드와 유진 선원은 달 착륙선에 탑승하여 달로부터 불과 9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폴로 10호는 순전히 아폴로 11호의 리허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달 착륙선의 통신, 추진력, 고도 조정 등의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달 착륙선과 사령선으로부터 달 표면의 대규모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사령선이 지구로 돌아오던 1969년 5월 26일에 기록한 기환 속도는 초속 11.08km였는데 이 속도는 유인 우주선으로 달성한 기환 최고 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리 브라운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폴로 10호의 사령선은 영국 런던의 과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1호입니다. 아폴로 11호의 발사 목적은 우주인이 달 표면을 걸어 다니다가 우주선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승무원은 대장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달 착륙선 조종사 에드윈 올드린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궤도에 진입한 것은 발사 후 76시간이 지나서였고 달 착륙선이 도킹에서 풀린 발사된 지 100시간이 지났을 때 선장 암스트롱과 착륙선 조종사 올드린은 달 표면에 착륙하기 위해 설렘과 두려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서로를 힐끗 보고 눈웃음 치면서 달 착륙선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은 오전 4시 18분에 달의 고유의 바다에 착륙하였습니다. 달의 표면은 보통 모모의 바다, 모모의 고지로 구분합니다. 특히 어두운 부분을 바다라고 하고 밝은 부분을 고지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달의 검게 보이는 부분에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모모의 바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다는 아니며 현무암질 암석이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전설이자 신화와 동경의 대상이었던 달이 비로소 인류의 과학이란 영역 안에 들어오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인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달의 표면 위에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오전 10시 56분 달 착륙선의 카메라가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걷는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암스트롱 선장은 달 표면에 서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마침내 인류가 지구 이외의 전체를 처음으로 밟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올드린도 달 표면으로 내려갔고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은 마치 천천히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달의 중력이 작아서 떠오른 신체가 쉽게 달 표면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우주인은 달 표면 위에 지진계 등 관측기를 설치하고 2시간 30분 정도 달의 표면을 관측하였으며 달 표면 물질을 채취하여 달 착륙선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달에서 이륙한 후 도킹에 성공하여 사령선으로 옮겨갔고 195시간 18분 만에 태평양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호의 성공적인 달 탐사 이후에도 아폴로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2호입니다. 아폴로 12호의 임무는 1969년 11월 14일에서 24일까지 열흘 동안이었고 달 표면의 바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2호의 달 착륙선은 지식의 바다의 중심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에 착륙하여 7시간 45분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착륙선은 31시간 동안 달의 표면에서 활동하면서 사령관 찰스 콘라드와 달 착륙선 조종사 앨런 비는 달의 표면 물질과 약간의 태양풍을 수집하였으며 승무원의 활동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3호입니다. 아폴로 13호는 1970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임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달의 프라마우로 지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기계선의 산소탱크 폭발이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맞아 이 지역의 착륙 임무는 아폴로 14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임무가 시작된 후 46시간 43분이 지났을 때 승무원 조 커위는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우주선의 상태는 완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9시간 12분 후 기계선의 산소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들은 지구로부터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기와 빛, 물의 공급이 끊기게 되는 아찔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달 착륙선으로 급히 이동했던 승무원들은 지구의 통제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간신히 다시 사령선으로 돌아와 4일 후 대서양에 안전하게 착륙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4호입니다. 아폴로 14호는 1971년 1월 31일에서 2월 9일까지 임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폴로 14호에서는 월석 채취를 위해 최초의 손수레가 사용되었고 13호의 실패로 이루지 못했던 프라마로우 지역에 착륙하여 달 표면 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손수레를 이용하여 새롭게 지진계를 달 표면에 설치하였으며 사령선 조종사 에드가 미첼은 2회에 걸쳐 9시간 21분 동안 달 표면을 보행했고 앨런 세퍼드 선장은 달에서 골프를 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폴로 14호에서는 33시간의 최장 달 표면 체류 시간 기록을 달성했고 9시간 22분이라는 최장 선회 활동 시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5호입니다. 아폴로 15호는 아홉 번째 발사된 유인 우주선이며 승무원을 태워 달에 착륙한 네 번째 우주선입니다. 1971년 7월 26일에서 8월 7일까지 임무를 수행했으며 최초로 월면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아폴로 15호에서는 시속 16km의 속도로 달 표면을 이동하는 로보라는 이름의 월면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아폴로 15호의 임무는 달 표면 형태 조사와 암석 채취, 그리고 표면 관측을 위한 기기 설치 등이었습니다. 달에서의 임무 수행은 3회에 걸쳐서 18시간 33분 동안 시행되었으며 많은 과학자료의 수집을 위해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15호에서는 처음으로 달 착륙선이 달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전 세계 안방에 생방송되었고 사령선 조종사인 알프레드 워덴이 우주공간에서 우주 유영하는 것이 녹화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6호입니다. 아폴로 16호는 1972년 4월 16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고 10번째 유인 우주선이며 5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입니다. 처음으로 달의 고지대에 착륙하였고 승무원들은 달 표면에서 71시간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로 월면차를 사용하였으며 착륙 후 3회에 걸쳐 20시간 17분 동안 월면 보행이 이루어졌고 95kg의 월석을 채취하였습니다. 모든 임무를 수행한 후 착륙선은 달 표면에서 이륙한 후 사령선과 랑데부하였습니다. 승무원들이 기원궤도에 진입했을 때 갑작스런 사령선 엔진 결함의 발견으로 긴장감이 팽팽했으나 곧 통제실과의 교신이 복구되었고 다행히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승무원들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7호입니다. 아폴로 17호의 임무는 1972년 12월 7일에서 19일까지이며 75시간 동안 달 표면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령관 유진 선원과 달 착륙선 조종사 해리슨 슈미트는 22시간 2분 동안 월면 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월면차를 이용하여 30.5km나 이동하면서 고지대 물질과 바다 물질들의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이것들의 지질학적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인간의 달 탐험의 대장정을 마침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폴로 18호입니다. 아폴로 18호는 1975년 7월 15일에서 7월 24일까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발사 후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의 일환인 유인 우주선 소유주 19호와 도킹하였습니다. 아폴로 18호는 원래 아폴로 계획에 연이어 번호가 붙지 않는 단지 아폴로호라고 불렀으나 나사 일부 공식 문서에서 편의상 아폴로 18호로 기재되었는데 그때부터 아예 아폴로 18호로 공식 명칭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달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